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나온 뉴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측에서는 경제 압박으로 인해서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부분적인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측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에서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현재 한 명의 감염자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현재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제 부담으로 인해서 변화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 큽니다. 관련된 뉴스 끝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긴 했지만요. 눈에 보이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나왔지만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4%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도어대시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간밤 증시에서 8%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베런스지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졌지만 여전히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내놓은 연간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해 들어서 주가 12%가 넘게 빠졌고 총 마진 확장 감소와 영업비용 증가가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요.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포지셔닝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이 월가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8%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도어대시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최근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45%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집중을 한 것은 주문량이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보다 3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식 대신에 음식 배달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왔고 장중한 때는 3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장 마감 때는 8%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